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chocolate. 당신한테 필요한 게 바로 초콜릿이에요. 즉,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한다? So happy chocolate days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최신 경영을 저격하는 릭사의 지리킹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실에서 좀 짬을 내가지고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피킹 파트 1 토픽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스피킹 파트 1의 초콜릿 토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콜릿 토픽 13번 토픽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 네, 발렌타인 데이즈였잖아요. 해피 초콜릿 데이즈.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꽃하고 이런 또 초콜릿을 받게 되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차 초콜릿인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대로 된 스피킹 파트 1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Do you like eating chocolate? Yes, I'm a chocoholic. One of my favorite is dark chocolate. When I need a sugar rush, it makes me feel energetic. 네, 맞습니다. 여기서 chocoholic이라는 표현, 맞아요. 이 chocoholic이라는 표현은 이제 초코를 너무 좋아하는 초코 덕후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저처럼 초코 덕후들은 초콜릿 밥 먹고 한 번씩 먹어주면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초코홀릭이 좀 식상하다. 초코 러버라고도 하기도 좀 식상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 I have a sweet tooth. 네, 맞아요. I have a sweet tooth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잇몸 치료도 잘 받게 되었는데 여기 피가 나가지고 치료를 받고 왔는데 제가 또 당을 그렇게 좋아해서요. 나는 아주 스윗한, 그래서 달콤한 이를 갖고 있어 라고 하면 idiomatic expression에서는 바로 이 초콜릿이나 스낵, 뭐 여러 가지 당이 들어간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a sweet tooth 라고 해주는 거 잊지 말자. 8점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8점 표현인데요. 네, I need a sugar rush. 이건 스낵 토픽에서도 제가 응용한 단어예요. 그쵸? Sugar rush 하면 현대 영어에서는 바로 당 충전이 필요해 할때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꼭 공부할 때 빼고 혹은 워크아웃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당이 떨어지게 되면 before or after I need a sugar rush. Before workout or after workout, I need a sugar rush. 이렇게 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준비한 두 번째 질문. Do you think it is good to use chocolate as a gift to others? Yeah, chocolate is perfect gift for any occasion. On special days like birthday, Valentine's days, chocolate is suitable as a gift to congratulate or to celebrate or to say thank you. 네, 맞습니다.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chocolate. 당신한테 필요한 게 바로 초콜릿이에요. 즉,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한다? So happy chocolate days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단어는 첫 번째, 네, special occasion 혹은요, special days. 바로 이런 날들을 happy chocolate days. such as 아니면 including을 써주셔서 Valentine's Days 혹은 뭐 White Day 아니면 우리가 많이 하는 Birthday, Christmas Day 그래서 좋아하는 이성이라든지 뭐 동성도 나쁘지 않죠. 예,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게 되면 되게 스윗하고 로맨틱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될 단어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기를. 자, 그러면 많이 연습을 더해 주시고요. 네, 저희 릭사이언스 스피킹 기출 토픽은 현재 한정으로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는 않고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이제 전자책으로 이메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구매 양식을 문의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강화된 토픽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